라이베리아.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국가로서 1822년 미국 식민협회가 해방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귀환, 이주시키며 만들어진 국가이다. 1847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으로 선포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라이베리아 공화국이다. 동쪽은 카발리강을 경계로 코트디부아르, 북쪽은 기니, 북서쪽은 시에라리온과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은 대서양에 면한다. 15세기 전후 유럽에 알려지며 후체안 또는 곡물해안으로 불렸고 미국이 해방 노예들을 이주시키며 자유의 나라라는 의미로 국명이 지어졌다. 그러나 독재와 부정부패에 시달리며 경제 상태는 매우 취약하고 대미 의존도가 높았으나 2006년 민주선거 이후 안정되어 가고 있다. 행정구역은 15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라이베리아의 지형은 변화가 다양하다. 해안은 곳곳에 좁고 긴 석호가 발달한 사빈 해안으로 곳에 따라 암석 지리 고지 돌출해 있다. 그 배후에는 너비 25에서 40km의 기복이 완만한 평야가 펼쳐지며 곳곳에 작은 구릉이 산재한다. 좀 더 내륙 쪽에는 너비 약 30km의 험준한 구릉군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달리고 그 배후에 해발고도 500에서 700m의 소택지가 많고 비교적 평탄한 고원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에서 가장 먼 북동부는 산악지대로 기니와 국경을 이루는데 그곳에 철광석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님바산이 있다. 동쪽 경계의 카발리강 외에 북서쪽 경계에는 마노강, 모로강이 흐르고 그 밖에 로파강, 세인트폴강, 세인트존강, 세스강 등이 있다. 기후는 연중 기온이 높고 건기, 우기의 구별이 뚜렷하다. 강수량은 서부 해안의 로버츠 포트에서 5200mm나 되지만 동쪽 및 내륙으로 갈수록 적어져서 동단의 팔마스 곳에서 2500mm, 내륙 중부의 고원에서는 1800mm로 떨어진다. 연안부와 서부에서는 연강수량의 75에서 88%가 5에서 10월에 내린다. 연안부의 기후는 연중 고온 다섯 하나 내륙부에서 건기에는 낮에도 진하게 편하고 밤에는 서늘하다. 사하라 사막에서 물의 먼지를 몰고 불어오는 하르마탄이라는 건열풍은 12월에는 해안부까지 도달한다. 식생은 상록의 열대 우림이 분포하며 수관의 높이 60m 이상인 수종도 많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많으나 단일 수종의 자연님이 드물기 때문에 벌목 경비가 많이 든다. 캐무드, 위스모 등 흰개미에게 견디는 경재들은 건축에 사용되고 몇 종류의 아프리카 마호가니는 가구 및 베니어 용재로 쓰인다. 주기적으로 농경지를 옮기는 농민들의 영농관습으로 삼림이 벌채되거나 불태워져 왔기 때문에 1953년에 삼림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유림을 설정, 보호하고 있다. 그 밖에 수출용 농산물로는 고무나무, 커피나무, 레피어 야자수 등이 있다. 3. 주민. 라이베리아의 원주민은 4개의 언어 집단으로 나뉜다. 만대 단어를 사용하는 바이, 말링케 두 종족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로, 천자는 북부의 시에라리온과의 국경 가까이에 살고, 후자는 기니에서 이동해온 사람이 많은데 전국에 흩어져 산다. 만대 푸어를 사용하는 크펠레, 토마, 크반디, 마누 등의 종족은 내륙의 북부 및 중부에 산다. 골라족은 그 남쪽에 사는 바이족과 문화가 비슷하나 언어는 대서양 연안, 제언어에 속하여 다르다.
연안부의 크루, 바사, 그레보, 대 등 종족의 언어는 내륙의 시콘, 사포, 파데부 등 종족의 언어와 더불어 반반투어에 속한다. 국민의 지도적 지위는 공화국을 창설한 미국 해방노예의 후손인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에게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부족 종교, 나머지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를 믿고 공용어는 영어이다. 역사. 라이베리아는 15세기를 전후하여 유럽인에게 알려지게 되어 호초해안 호초해안 또는 곡물해안이라 불리었다. 1821년 미국 식민협회가 해방노예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메수라토 고제 해방노예를 이주시키고 라이베리아라고 명명하였다. 1833년에는 같은 목적으로 팔마스 고제 메릴랜드 독립 아프리카국이 건설되었다. 1847년에 버지니아 출신의 혼혈인 제이 로버츠가 미국을 모방한 헌법, 국기를 제정하여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857년에는 메릴랜드를 합병하였다. 그러나 독립한 라이베리아에서는 미국에서 이주하여 온 소수의 해방노예들, 즉 아메리코 라이베리안과 원주민들 사이에 흡사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에 성립되었던 것과 같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드로이그당의 일당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독립국 라이베리아를 가장 먼저 승인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기 때문에 재정적 위기에 처한 라이베리아 정부는 1871년 이래 영국의 원조를 받아왔다. 1904년에는 미국 대통령 버클리의 요청으로 라이베리아는 서구 제국의 이권을 제공하고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가 재정적 안정을 이룩한 것은 1925년에 미국의 파이어스톤사가 250만 달러의 자관을 공여하고 광대한 토지를 임차하여 고무재배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30년 원주민에 대한 가혹한 억압 정책과 노예 제도의 존속 등의 실태가 표면화되자 라이베리아는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 뒤 라이베리아 정부의 채무 지불 정지 선언과 그에 대처한 미국, 영국의 외교관계 정지 및 국제연맹에 의한 라이베리아 정부의 재정 원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되었다. 1935년에 이르러 사태가 개선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 측에 대한 유일한 천연고무 보급지 및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었고 1944년에는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독일, 일본의 선전을 보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 자본이 지하자원 등 라이베리아의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947년 이래 미국 정부의 원조에 의해 경제 개발이 추진되었다. 정치. 라이베리아의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의 대변자적 정당인 트로이그당은 1847년 이래 계속 정권을 담당해왔으며 1955년에는 다른 정당을 불법화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총 인구의 3%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아메리코 라이베리안의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쌓이던 중 1980년 에스케이도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돌보트 대통령 및 강요들이 처형되었고 장기 집권해온 트로이그당과 의회는 해산되어 인민구제평의회에 의한 군사혁명 정부의 통치가 실시되었다. 토의 신정부도 전통적인 친미 노선을 천명, 1981년 5월에는 리비아와 단교하였다. 1983년 4월 신헌법 초안을 공포, 10월은 인민구제평의회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다. 토에는 198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90년 9월, 시 테일러 반군에 의해 토의 대통령 비사로 내전이 확대되었다. 1993년 7월 교전 세력 간 평화협정 서명으로 국가평의회 및 과도의회를 구성하였으며 7년간의 내란 이후 1997년 8월 찰리 테일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내전의 영향으로 경제가 파괴되고 공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6. 경제. 1. 농업. 라이베리아의 주요 농작물은 쌀외에 카사바, 옥수수 등이고 수출용 작물로 기름야자, 바나나, 커피 등이 재배되며 농업 생산이 1998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다. 1935년 이래 천연고무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어왔고 생산량도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철광석의 수출이 급증하자 1978년에는 총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데 머물렀다. 2. 광공업. 라이베리아의 철광석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보미구름지, 마노강 유역, 봉산지, 님바산지, 월모기지산지, 루투산지 등에 널리 매장되어 있다. 라이베리언 아메리칸 스위디시 광업사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보미구름지의 철광석 역시 함철률 68%로 미국 자본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와 같은 철광석의 대규모 채광으로 인하여 1978년에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철광석 수출액의 비중은 56.7%에 달하였다. 그 밖의 주요 광산물은 다이아몬드, 금, 남정석 등이고 석유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해안을 따라 급부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공업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내수용품 제조업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몰로비아 부근의 정유소, 시멘트 공장, 광산용 폭약 공장 및 타이어 재생, 도료 제조, 다랑어 가공, 우유 가공 등 공장이 있고 그 밖에 벽돌, 타일, 가구, 비누, 맥주, 비알코올 음료, 아이스크림, 고무 샌들 등이 제조된다. 전력은 대부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에 약 2.5kW에 달하는 포장 수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발전량은 세인트폴강 발전소 등 약 1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 고무회사, 철광회사 등은 필요한 전력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3. 경제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라이베리아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방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광대한 미개발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차용할 수 있고 이익, 배당의 국외 송금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계류 등의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외자 도입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연안의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한편 라이베리아는 편입지 적선이 많아 세계 3위의 상선 보유국이나 자국의 해운업은 부진한 상태이다. 4. 무역금융. 라이베리아는 철광석과 천연고무가 2대 수출품으로 수출 총액의 약 76%를 차지하고 그 밖에 목재, 공업용 다이아몬드, 커피의 손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수송기기, 기초제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원유 등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은 독일, 미국이고 수입은 미국 등이다. 은행은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5. 교통.
교통망은 포장도로 1920km 외에 철광석 산지와 몰로비아항, 뷰캐넌항을 연결하는 광산 전용 철도가 있다. 몰로비아항은 서아프리카 유일의 자유항이고 몰로비아 동쪽 80km의 로버츠필드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7. 사회. 라이베리아의 교육은 1850년부터 메사추세츠 사설재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는 정부, 종교단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최초의 현대식 교육제도가 선교사들에 의하여 도입된 이후 현재 미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에서 16세의 의무교육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취학률이 저조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862년 몰로비아에 설립된 국립 라이베리아 대학이 설립되었고 1922년의 학생 수는 85명이었으며 라이베리아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90년에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대학 시설물이 95% 이상이 파괴되었고 도서관의 200만 권 도서 중 75%가 분실되었다. 교수들은 국외로 탈출하였고 학생 수는 5,500명으로 떨어졌다. 대학을 재건축하는 가운데 필요한 자본은 5천만 달러로 미국 정부와 국제조직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 8. 문화. 라이베리아에는 전통과 서구 생활이 공존한다. 도시에서는 서구와 아프리카 음악과 춤이 유행하며 시골에서는 전통 리듬을 즐긴다. 학교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의 전설, 설화, 노래, 미술과 공예품 등을 가르치고 정부는 국립박물관이나 투브만 센터, 라이베리아의 16개 종족의 전통 가옥을 전시한 국립문화센터 등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를 육성하고 있다. 가면 만들기는 어느 종족의 사회 구조와 연결된 예술 작업이다. 라이베리아 대학에는 미술과 공예센터가 있다.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도서관도 있다.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매년 축구 경기가 열리고 라이베리아 대학과 커팅턴 대학은 매년 체육대회를 갖는다. 9. 대한관계. 라이베리아는 1964년 1월 한국과 수교하여 한국의 상주 외교관이 개설되어 있다. 1973년 12월에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대한항공기 테러 사건 이후 단교하였다. 한국과는 1970년 7월에 의료협정을 맺었으며 1978년 6월에 항공협정, 1979년 무역협정, 1982년 사직면제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82년 5월 9일 도의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1997년의 무역액은 대한국 수출이 273만 달러이고 대한 수입액은 15억 5,8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원유, 망간광 등이며 수입품은 선박, 섬유류, 벙커시유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